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을 일부분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에서 1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7절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7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또 건국 72주년의 해였습니다. 우리가 해방하면 1945년 8월 15일을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억압으로부터 풀려났다, 억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민족이 고통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모세를 통해 해방시키고자 하는 맥락과 영적으로 같이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출애굽기 3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하게 됩니다. 또 대한민국이 유엔을 통해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 쓰실까? 이스라엘 민족의 400여 년의 핍박과 그 고통의 압박, 한국 민족의 외세로부터의 수많은 침략 속에서 특별히 조선이
멸망하라고 36년의 일제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36년으로부터 해방,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이상 세계 온 땅에 흩어져서 떠돌이 인생을 살다가 유엔으로부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외세의 힘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산에 이르게 돼서 가까이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일반적인 불이 아닙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모세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43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우면 울부짖습니다. 울부짖는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고통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또 그들이 고통을 받고 마음속으로 근심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보고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이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인도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내려갈 때는 야곱의 한 가족 70여 명이 내려갔죠. 그런데 이들이 되돌아올 때, 400년, 430년이 지나고 되돌아올 때 60만, 약 60만,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오늘 반복적으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만이 조금 더 됐어요.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이방 잡족들과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애굽 사람보다 더 많다. 네. 그리하여 바로는 근심을 하게 되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갖다 집어넣는데 거대한 일을 시켜요. 그것이 흙내기기, 벽돌굽기, 여러 가지 농사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고성을 건축을 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이러한 때, 견디지 못할 때, 이제 더 이상 억압으로부터 견디지 못할 때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해내기로 모세를 들어 쓰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고통받은 것을 보았고 감독자들로부터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마음에 근심하는 소리를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1945년 2차 전쟁을 통해서, 세계 2차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망하게 하고 한국 민족을 일제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서 하나님이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데리고 가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방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은 죄악의 애굽 땅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을 일제 36년 억압 속에서 건져내서
세계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숫자적으로 프로테지로 열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지금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구 대비로 본다고 하면은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그래도 두 번째 가는 국가로 주님이 미국 다음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국가로 세우신 놀라운 역사.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갈 때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죄악 세상이 애굽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올라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 4절을 보십시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한번 약속하면 파기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군대 조직을 해요. 군대 조직.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을 하는데 어떻게 조직을 하는가 봤더니 지파별로, 족속별로 편대를 짜요. 핏줄로 짜는 거예요. 핏줄로. 예. 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핏줄을 되게 소중히 여겨요. 나 박씨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돌 하나를 들고 종로통에 가서 돌 하나를 탁 던졌더니 박씨가 그 가운데 맞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김씨, 이씨, 박씨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김이방만 있나요? 수많은 성씨들이 존재해요. 다 위대한 성씨들이에요. 자기 성씨만 위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핏줄을 굉장히 중요해요. 족보를 대단히 중요해요. 박 대통령 시절에는 박씨면 박정희 다 찍었어요. 대통령 시절에. 요즘은 어떻게요? 태어난 도 출신을 가지고 다 찍지요. 제가요 작년이었어요. 뭐 조창기도의 모임에 저를 초청해서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셨어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어느 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A도 그럴게요. A도 출신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B도 출신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찍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B도 출신 손 들어보세요. 다 싹 손을 들어요. 그래서 A도 출신 대통령을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찍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우파 좌파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네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다. A도가 잘났고 B도가 잘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이 나라를 망조로 만들고 있는 거죠. 어제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이 어떻게 진열을 이루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이 방법의 제시를 따라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동서남북 네 편의 사방으로 군대를 조직합니다. 동편 세 족속, 남쪽 세 족속, 서편 세 족속, 북쪽 세 족속. 그래서 동, 남, 서, 북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동은 지족을 따라서 딱 배분을 합니다. 유다, 이사갈, 수블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이사갈은 아홉 번째 아들이고 수블론은 열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수장인데 유다가 동생들을 다스려야 편대의 대장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동편이 선두기수예요. 자, 그 다음에 남쪽은 루벤 첫 번째 아들이죠. 시몬 두 번째 아들이죠. 실바 아까 낳은 갓 일곱 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유다 이삭을 수불러는 레아족족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남쪽 마찬가지예요. 레아족들이에요. 그런데 갓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아들이에요. 그래도 한혈통이단 말이죠. 자, 서쪽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누굽니까? 라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핏줄로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북쪽을 보십시오. 여기는 서자들이에요. 예, 몸종의 자식들이에요. 단, 비라의 아들이죠. 아셀, 실바의 아들이죠. 납달리, 비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인구조사를 1차 하고 2차를 했더니 특이한 상황이 벌어져요.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동쪽의 군대는 유다 이삭을 수불로는 다 숫자가 1차 때보다 모압평지에서 가나안 땅 딱 들어갈 때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남쪽 루벤 시몬 갓은 다 줄었어요. 서쪽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증가를 했는데 베냐민은 줄어들었어요. 북쪽 단하고 아셀은 늘어났는데 납달리는 감소를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쪽은 다 증가, 남쪽은 다 감소, 서쪽은 두 지파 증가, 한 지파 감소, 북쪽도 두 지파 증가, 한 지파 감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단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단. 단은 14만 4천 속에 숫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왜 그래요? 사단이 들어있다며, 사단, 영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단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 야곱을 통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족 속처럼 떨어져 나갔지만은 요셉 지파 속에서 그도 구원받을 족속이 될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는데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하면은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바로에게 열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첫 새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 1월 14일 10일 날 양을 잡아서 14일까지 간직을 했다가 14일 날 양을 잡지요. 염소를 잡지요.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 기둥이에요. 두 기둥 임방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은 하나님이 그 집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뛰어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는 하나도 피가 묻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피 묻어있지 않는 가정은 다 죽였단 말이에요. 첫 아들을 다 죽이고 애굽에 그리고 애굽의 첫 새끼 모든 짐승의 새끼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여러분 어느 날 십자가를 지셔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이죠.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첫 장자 첫 새끼를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뭔가?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을 했더라. 출애굽기 12장 12절이죠. 애굽의 첫 새끼를 다 죽이고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날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앙이죠. 이스라엘 민족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구속이요, 해방이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유월절을 대대로 주님은 기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는 애굽의 재앙이 내려질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날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일제 36년의 해방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구속,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 천만이 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계신다고 하는 것, 복 중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 가운데 20%쯤 우리가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구속은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악 세상 애굽을 떠나러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때 바로가 너희들의 양도 서도 가지고 가서 축복하고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막 쫓아내다시피 쫓아내는 거죠. 나는 이것이 일본으로부터의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일본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희 아버님 징용 간 게 아니고 일본에 돈 벌러 가셨다가 10년에서 약 11년 살고 오셨어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런지 안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도 그랬어요. 폐망을 하니까, 일본이 폐망을 하니까 한국의 자산 모든 것 집 그대로 두고 쫓겨나다시피 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고 온 재산 내놔라 그러지 않아요. 예. 지금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요. 예. 이것이 어떤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요구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속히 내보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차고 신발을 신고 요즘으로 말하면 밥도 무교병을 먹지 못하고 유교병을 먹지 못하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빨리 도망을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무교병을 먹고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애굽에서 울러매고 나왔죠.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에게 폐물을 내놔라, 금도 내놔라, 금덩어리도 내놔라, 옷도 내놔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주었어요. 이거 가지고 제발 빨리 나가기만 하라고. 왜? 내 자식들이 죽으니까, 내 새끼가 죽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믿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하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로 유월절 준비 일 하루 전에 이런 일들이 있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을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자,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했는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복음의 소식이에요.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방을 얻습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총, 그 은혜, 그 은혜가 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 그리고 72주년을 맞이하는 건국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해방의 기쁨, 이 자유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 서, 남, 북으로 핏줄로 뭉쳐 있었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진격에 나갔는가? 그러면은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찢었는가?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중앙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네 동서 동, 남, 서, 북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에 뭉쳐있는 열두 지파가 똘똘 뭉쳐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씨, 무슨씨, 성씨를 따지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고향 중요해요. 그러나 찢기 위해서가 아니라 뭉치기 위해서고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덩어리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온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고, 물론 유태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영적인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는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쫙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을 쫙 모든 열두 지파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나갔죠. 이것이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앞장서서 나갈 때 쫙 나가고 말씀이 중앙에 섰을 때 똘똘 뭉치는 이러한 민족 정신, 이것은 오늘날도 유태인들에게 그대로 존재해요. 나는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한 덩어리 돼서 민족이 뭉치기 위한 지파, 뭉치기 위한 씨족, 뭉치기 위한 핏줄, 이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